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시장 트렌드, 대응 방법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저희가 이제 그 매주 목요일이다 보니까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종목 분석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뭐 PSK홀딩스,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봤으니까 그런 대응 영상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분위기가 좀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커지는 그런 양상들인데,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개별주적인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 뭔가에 대한 이제 주도 패턴을 보이기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가 6% 하락을 했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크게 빠진 것은 이거는 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전일 시간 외에서 많이 빠졌던 것이 시장에 이미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이따 차트를 보시겠지만 장중 낙폭은 조금 줄이는 모습들도 일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페이팔 뭐 이런 회사들이 반등을 좀 나서는 모습들이었고, 이거는 이제 GDP 성장률이 또 좋게 발표가 되면서 그런 부분도 일부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애플이 1.4% 반등이 나타났는데, 애플은 또 신제품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반영되고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나 애플 스마트폰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보면 연속적인 시세를 붙이기보다는 테마성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것들이 낙폭과대 이후에 단기적인 이제 반등 정도로만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에너지주들이 들썩들썩거릴 때마다 유가가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간밤에 유가가 움직이면서 엑소모빌이 또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 대한 반등도 있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요약해서 같이 한번 보신다면, 우선 이제 엔비디아가 장중 낙폭을 좀 줄인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 다만 이제 호재, 그러면 왜 이런 낙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났느냐? 2분기 GDP가 3.0%를 기록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달 0.25%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잡히고 있는, 그래서 0.5% 빅스텝을 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지금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시장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나스닥부터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나스닥을 같이 보시면, 장중 1.3%대까지도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래서 하락폭은 좀 제한됐어요, 보면. 그래서 갭 상승 출발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상승으로 마감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고가군요, 17,770포인트 정도를 한번 맞고 빠지는 그림이 형성되는 거였고, 다만 이제 조금 더또 한편으로는 안도할 수 있는 것은 하방에 대한 17,460포인트 부근에 대한 지지를 또 한번 받았다라는 부분은 또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서 이제 우리가 요 자리를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에서 8월 28일 날에 대한 지지가 의미가 있는 지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더 확인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방과 하방에 대한 강한 저항과 지지점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 지금은 종목별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9월 달, 그리고 이제 11월 달, 12월 달,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보일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상승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번 해봤고, 자, 그리고 이제 다우증시를 한번 같이 보면, 다우증시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8월 28일 날이 봉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지점으로 활용해 된다. 자, 정확히 이제 예상이 맞아 들어가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쓰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가 가중 방식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증시가 오르면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골고루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미국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미국장 움직임을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특별히 뭔가 이제 꼬집어서 아 이거는 나빠요 이런 부분 자체는 없거든요. 엔비디아도 6% 하락폭이 나타났지만 결국 전일 시간 내에서부터 빠졌던 것이 하락이 나타났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반도체주들이 크게 낙폭을 보인 것은 아니었어요. 뭐 반도체 장비주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제 AMD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들도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것, 그리고 인텔도 이제 반등이 좀 나왔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국내 이, 그 반도체주들도 하락폭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전일 이제 하락이 좀 컸던 종목이 SK이닉스하고 삼성전자였는데, 제가 어제도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삼성전자와 SK이닉스 이렇게 이제 빠졌을 때는 오히려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대형주는 빠지면 사는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제 대형주를 손절을 안할것 같으면 이런 저렴한 가격대에서는 그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은 8만 5천 원 넘어갔을 때는 부담되는 가격이지만 다시 한번더 7만 5천 원 하단으로 내려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간적인 부분만 할애가 된다면 수익에서 팔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저렴한 가격대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반등을 좀더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전일은 상당한 하락폭이 나타났지만 결국 이 자리, 지금 현재 구간은 다시 한번더 반발 매수에 붙을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PSK 홀딩스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더 전일도 21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들이었는데 바닥을 앞에서 확인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될 수 있다.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조금 대표적인 이런 우리가 종목군들은 하락폭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일 제가 볼 때는 국내 반도체주들에 대한 하락폭이 조금 과한 하락이 나타났다 보거든요. 그래서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지수도 반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코스피 지수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반등세를 좀더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하락은 어느 정도 경고를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갭에 대한 부분까지는 하락을 할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갭을 일부 메꾸는 과정들이 펼쳐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앞에 있던 갭에 대한 부분의 움직임이니까. 그래서 그 갭에 대한 부분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구나 정도로 판단을 하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전일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을 강하게 붙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이는 낙폭까지 이후에 돌아서고 있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재료와 테마에 의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가 또 싱크홀 관련주 이런 것들도 또 시장에서 단발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이제 뭐랄까 이제 조금 길게 보기에는 조금 힘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도 단발적으로 이제 튀어서 올랐다가 또 연속적인 시세보다는 한번 튀었다가 또그 다음날 또 빠지는 이런 모습들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는 오전에, 매일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이 변경돼서 이제 9월달부터는 오후에 마감방송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오후에 마감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좀더 호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